약간 감기 기운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6월 3일 토요일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 6월 8일이 시험이니까 토, 일, 월, 화, 수, 목 한 5일 정도가 남은 거죠. 저번에 중간고사 때 이제 4시간 들여서 어인글을 공부를 했다가 시험을 망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40시간 공부를 목표로 해보려고 하고요. 40시간 나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벌써 하기 싫다. 그리고 하나 봐요. 재밌겠다. 콤부차. 공부를 하려면 먹어야 되기 때문에 허니버터 아몬드, 오렌지 주스, 서브웨이 쿠키, 그리고 아이패드, 노트, 학습지, 에어팟, 필통, 충전기, 여분의 마스크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6월 4일이고 지금 오후 8시 10분이에요. 아직 어드밴스 잉글리시 글모를 시작을 안 해서 시작도 안 했는데 오늘은 올해 공부하겠다는 의지의 안경도 준비했어요. 쓰면 엄청 못생겨지는 화이팅! Articles and Nouns 작사를 내버릴 겁니다. 아침 연습 때문에 5시에 일어나야 돼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안 보이게 하는 게 스트레스인데 내 비행기가 12시 29분이고 물회를 시켜가지고 물회를 먹고 공부를 할 겁니다. 바닐라 라떼 오예. 아이스 바닐라 라떼를 사왔어요. 평소에는 이거를 원래 디카페인으로 먹는데 신촌 로토리점은 디카페인이 없다고 해가지고 연한샷 더 달게로 시켰습니다. 음료수도 사왔으니까 이제 진짜 공부를 해야겠죠? 과외 끝!
이건 뭐죠? 오, 너는 밤을 새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냥 여기서 살려는 것 같은데. 이건 뭐죠? 치약입니다. 한 번도 안 써봤어. 그리고 립밤? 치약. 아, 왜 치약을 몇 개를 들고 다니는 거야? 누구다? 오늘 아니면 안 돼. 내일 시험이잖아. 집에 갈 준비를 하는 송수진 씨의 모습. 지금 시간은 오후 7시입니다. 내일이 시험이에요. 공부 해야 돼요. 이런 거 따고 싶은데. 오. 수진이랑 줌을 하기로 했습니다. 왜인지 약간 밤을 새는 엔딩이 보여. 아, 나 밤 샐 거야. 작정했어. 10시부터 10시 반까지 텐스를 하고 10시 반부터 11시까지? 어때? 수진이와 복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한 샌드위치가 되면 더가 제네릭하게 쓸 수 있는 게 리서치도, 에비던스도. 감사합니다. 6월 11일 연세우유 생크림빵 먹고 있었는데 성적이 나와서 평균이 26.8점이고 중앙값이 29.5예요 31점을 받았습니다. 2점짜리를 아마 두 개 틀린 것 같거든요. 하나 틀릴 거라고 생각을 했어가지고 이 정도면 평균도 넘고 중앙값도 넘었으니까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래서 성적까지 나왔으니까 이 어잉글 브이로그는 여기서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빵 마저 먹어야지.